경제 분야에서도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에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격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중국이 합의를 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중 사이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터질 기미를 보이자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3% 이상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2.84%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이상 급등해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풍 전야.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하염없이 미끄러져 3.04% 급락한 2102.01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2097.18 이후 최저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84% 내린 724.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 확대 국면을 염두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팔아치우기가 심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40전 오른 1179원 80전으로 마감돼 종가로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역외 시장에서는 1180원선 위로 치솟았습니다. 분쟁 당사국인 중국보다 우리 금융시장이 더 흔들린 건 북한 리스크에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등 대내 악재도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위험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의 침체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우려. 원달러 환율은 12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